게임스컴 그 현장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이어트 시즌2의 결승 엘리베이트와 엔체 북미 3위 유럽 1위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공격으로 자신들이 국경을 골라왔고요. 자, 엔체 저번 시즌 약간 팀 로고에 문제가 있었던 실수에서 바꾸면서 새로운 팀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선수는 그대로. 그래도 양 팀 다 이 어느 정도 멤버 교체를 겪으면서 이제는 우승컵 좀 들어 올리겠다. 결승 진출은 많이 해봤지만 우승컵이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승컵 좀 들어 올려야겠다 라면서 절치부심해서 왔습니다. 정말 외나무다리 첫 번째 라운드부터 이런 외나무다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공격으로 시작하는 엘리베이트, 그리고 방어로 시작하는 엔체. 엔체 여기서 윌케 선수의 이 로머로 결국에는 이 펄스로 상대방 좀 끊어주겠다라는 건데, 엘리베이트는 뭐 자신들이 즐겨쓰는 블랙비어드, 거기다 서마이트 힙 하나 둘 다 골라주고 있고, 약간은 버기야 뭐 여기서 많이 쓰이는 로머라고 하지만 트위치 조금은 북미에서 생소한 거의 남미나 유럽식의 로머죠, 트위치는. 렉신 선수의 블랙비어드가 사고 현장에서 매달려서 자 북쪽에서 봐주고 있고요. 자, 드롭까지 돌려주고 있고 히바나는 이미 동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히바나 그냥 드론 돌려주면서 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호원실에서의 미라 방어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아, 드론 약간 미스 떴고요. 이런 블랙패드 약간의 시간 낭비. 이거 한 10초 정도지만 이게 어쨌든간 3분밖에 공격하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자, 사무실 쪽 봐주고 있고 동쪽에서 들어가는 히바나, 그리고 자 기록보관소 안쪽에 있는 스모크 위치 파악하는 블랙패드. 공격 쪽에서는 맵을 좀 넓게 쓰면서 아 이거 사무실 쪽에서부터 들어가나? 일단 동쪽 계단에서 사무실 쪽까지 들어가는 법 확인했고요. 그 미라가 지키고 있는 이 주 복도 말고 블랙비어드 앞세우면서 렉싱 선수가 페널리 선수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칸토레키 선수가 버그에게 삼아 예이거 오! 그리고 셔틀 선수가 1층에서 자 로머 잡아내고 2킬까지 가져갑니다. 펄스와 예이거 둘 다 사망해버리고 블랙비어드 자신의 눈앞이 약간 새하얘졌는데 5대3 상황 엘리베이트 푸시하기 정말 적절한 환경이 나왔고요. 자 버기 빠르게 들어와서 어어! 자 헤드샷 여기서 셔틀 선수의 로밍을 너무 잘 먹히고 있고 트위치가 1킬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판에서도 5대 남았고 버기 4킬 셔틀 선수가 영입된 이유가 있었죠. 엘리베이트에 필요한 이런 노련한 경험을 들고 온 셔틀 선수 4킬 버그로 1층 로봇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2층에 빠르게 합류해주면서 혼자서 4킬 가져갑니다. 엔체 물론 이 국경이란 맵 양팀 다 딱히 그 막 특이한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좀 엇박 템포로 버그의 슈퍼플레이로 너무 많은 것이 뭐랄까 갈린 느낌이긴 합니다. 일단 엔체 대 엘리베이트 이제는 엔체 쪽에서 공격 똑같이 양 어디 칸트로키 선수의 애쉬 아까 7 피겨까지 들이밀면서 설명했던 이 칸토라켓 선수의 애쉬가 방금 벅같은 활약을 해줄 것인가. 지금 엔체 같은 경우는 서마이트 자리에다가 아까 엘리베이트가 서마이트 선 자리에다가 애쉬를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트위치 애쉬 벅 히바나에다 블랙비어드까지 엘리베이트는 발키리의 캐스를 골라주면서 상대방의 동선 좀 제한하고 또 동시에 시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자 나머지는 미라 스모크 예의고 없이 밴딧으로 갑니다. 자, 애쉬가 일단 환풍기 쪽에서 천천히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 일단은 드론 돌리면서 초반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딱히 저격수를 잡지 않고 블랙교는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북쪽에서 위치 잡아주고 있고요. 하지만 캐슬의 방벽 이거는 그냥 진짜 근접으로 깨야 되거든요. 어쨌든 블랙교드도 손검탄을 들기 때문에 이 캐슬 바리케이드로 막혀있는 지점을 뚫긴 힘들다라는 점. 근접으로 깨야죠. 뭐 이거 별 수 없죠. 하지만 이거 근접으로 깨다가 나이트로 날라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 스카이 선수 바로 잡아야 되는 트위치. 페나리 선수 역시나 엔체도 프레이킹 능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점 보여줍니다. 자, 5대4로 시작하는 엔체 5대3! 히바나가 헤드샷 날려주고요. 그러면은 엘레베이트나 엔체나 이런 돌파력 자체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럼 파마스 상대로 싸움 걸다가 잉글랜드 선수 아무리 자신이 스모크 장인이라고 하지만 트위치의 파마스 상대로는 상대가 안 되고요. 자, 부상당한 거 계속해서 핑으로 확인하고 있고 살리러 오는 적들을 기다리다가 파마스 마무리 주는 트위치. 자, 그리고 바운시 선수가 또 1킬 추가주면서, 자, 일단은 렉싱 선수의 밴디시 1킬 만회해주지만 여전히 4대1, 1대4 엔체는 여유롭게 설치를 가도 되는 상황. 그리고 밴디시 이동하는 그 뒤를 애쉬가 봐주면서 서로 공격으로 1대1 교환하는 엘리베이트 대 엔체. 양팀 다 공격 매서운데요? 빠르게 들어가서 로머들이 방어 쪽에 이런 로머들 러커들 잡아주고 팔다리 끊어놓고 바로 심장을 찔러버리는 빠른 공격. 특히나 방금 엘리베이트는 마지막 1분까지 오히려 셔틀 선수의 신호탄을 기다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엔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맵 전체를 1대1 대결 적극적으로 걸면서 공략하는, 캐슬로 사무실이 막혀있는 것을, 기록보건소가 막혀있는 것을 블랙베드가 확인하고 무력하게 근접치면서 팀한테 콜을 하자마자 팀이 좋아 그럼 1대1 개인기로 간다 라면서 트위치 히바나 그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엔체는 2층에서 1층 방어로 옮기고 2층을 또 한번 막았다가는 또 아까랑 똑같은 방어 공격 패턴에 당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한번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바로 유럽 팀들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 똑같은 방어 지점을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한번 바꿔주면서 템포를 옮겨주는, 이게 여전히 국경에서는 2층 방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아까 한번 뚫렸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른 지점 방어를 가보겠다라는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대1 역시 뭐 결승전 1라운드라고 하지만 1라운드부터 정말 치열합니다. 이거 싱글 엘리미네이션 3점 2선정이거든요. 자, 벅 매우 빠르게 진입해서 셔틀 선수 이번에도 내가 좀 뚫어줘야겠다 라면서 들어오나요? 헤드라인에 한번 긁어보지만 아무도 걸리지 않고 들어 한번 이겨봅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드론이 들어가고 있고 아무도 없다고 확인하고요. 자, 스카이 선수가 애쉬 잡아주고 있고요. 트위치 자리에 자 애쉬가 들어가면서 좀 더 빠른 진입이 가능해졌는데 EMP 한번 터뜨려주고 바로 사무실에서 기록 보관소로 이어지는 푸시, 동쪽에서부터의 스트레이트한 푸시 2분 남겼는데 지금 1분 안에 사무실 안쪽까지 먹었습니다. 정말로 빠른 푸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분수대 쪽에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에코 드론이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에코 드론 한 대 맞고요. 아, 여기서 에코 드론, 자 요카이 드론 제거하고 버기 뒤쪽으로 돌아오는 적들. 하지만 이 요카이 드론이 음파 쏠 동안 뒤쪽으로 돌아오는 이제 방어 쪽 용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 딱히 시간 끄는 거 외에는 큰 문제 없었고, 아 지금 기록보관소가 아예 뚫려버리면서 자 로머들이 너무 취약해졌습니다. 2분 안에 이거 위쪽에 로머들 다 잡힐 수도 있고요. 미라가 헤드샷 샤테 선수. 여기서 셔틀 선수 끊어주면서 자, 1라운드 공격에 정말 심장과도 같은 존재인 버기 끊깁니다. 자, 스모크 1층으로 다시 이동할 만한 해칭 미리 뚫어놓고요. 서마이트 1층에 있는 요원들 위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4대5로 엘리베이트 공격에 있어서 한 명이 부족하다는 점, 시간도 부족해지고 있고 칸토라키트 선수가 자 서마이트까지 처리해줍니다. 이거 뚫고 들어와서 좀 몰래 설치해보려고 했던 서마이트의 머리가 날아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3대 5의 상황. 떼쳐 좀 조심스럽게 헤드라인 놀이 좀. 떼쳐 방금 좀 아쉬운 머리 잠깐 보였었는데 뚫지 못했고요. 자, 엔체 변칙적인 방어 지점 교체의 엘리베이트.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대 5 불리한 상황. 자, 바늘 선수가 1킬 추가하면서 5대 2 쐐기를 박아갑니다. 스카이 선수가 여기서 1킬 추가해주고 있지만 잉글랜드 선수까지 내려오면서 바운시 선수에게 잡혀버리고요. 자, 4대 1. 자, 한 명 내려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샷을 날려보지만 팀원들이 없고 그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진 어깨 에임이 흔들리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패승승으로 2대1 리드 가져가는 엔체. 역시 그 노련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셔틀 선수의 슈퍼플레이로 1라운드 가져왔지만 이어지는 2, 3라운드 똑같은 맹공에 한번 잡히고 오히려 상대방이 한번 방어지점 바꿔주니까 그런 방어지점 셔플에 좀 대처가 느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트 약간 한 명 한 명 왔다 갔다 좀 분산돼 있다가 계속해서 엔차가 걸어오는 1대1 싸움. 예측하지 못한 지점에서의 기습에 당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엘리베이트 또한 전략적으로 한번 도박수를 겁니다. 많이 쓰이지 않는, 하지만 또 이번 시즌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었던 세관과 비품실 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점은 오히려 공격팀의 러쉬에 좀 취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엘리베이트 뭐 그 정도 리스크는 알고 선택을 한 거겠고요. 비품실과 세관 그리고 구류실 방어 그리고 1층 방어 2위 방어를 할 때도 2층 특히나 이 경호원실 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호원실은 물론 이게 2층을 막을 때도 아니면 1층의 환기실과 작업실을 막을 때도 경호원실을 강화하지만 경호원실을 정말 제대로 요새화해야 됩니다. 스카이 선수 올라와 있고 라커룸까지 먹어주면서 경호원실을 다각도에서 막아주겠다라는 점. 다만 경호원실의 맹점, 경호원실이 다른 지역을 커버할 때 있어서는 적당히 뚫려도 되는 그런 위치긴 하지만 지금은 뚫리면 안 되는 위치거든요. 계륵인데 되게 중요한 고기가 돼버렸죠. 자, 일단은 블랙미러 검은 거울 깨주는 트위치 타나리 선수 일단 간전드론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3대1 2점 리드 허용을 해버리는 조금 불리한 상황 나오고요. 하나리 선수 기록보관소로 들어옵니다. 결국엔 분수까지는 막는 요원들 없다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락커룸과 추가적인 이 경원시까지의 푸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발키리가 드론 들어오는 거 확인했을 거고요. 미라가 드론 제거합니다. 그리고 미라만 보고 드론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미라 잡으러다가 발키리한테 잡힐 수도 있고요. 밴디 무기고 데스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라 방화석 뒤쪽에 꼭꼭 숨어 있어야 되죠. 아, 여기서 그 렉시너드가 밀크에서 끊어주면서 1층에서 로봇 싸움. 자, 작업실 쪽에서의 로봇 싸움. 킹을 가져가는 렉신 선수 역시 히바나 바로 눈앞에서 칸트로키 선수가 셔틀 선수에게 잡히는 캐슬에게 머리가 날아가는 걸 확인했고요. 캐슬 무기 데스크 안쪽에 있다가 트위치에게 처리당합니다. 하지만 여긴 라커룸일 뿐이죠. 라커룸 뚫는 데 있어서 약간 체력도 많이 빠지고 요원도 한 명 잃어버렸습니다. 1층에서 한 명 죽은 것은 뭐 좀 여기서 프리파이다 팀킬 샤테 선수. 레이모 식 시즌, 이어치 시즌2 결승전의 첫 번째 팀킬은 여기서 샤트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샤트 선수 처리해주는 챕 선수, 스카이 선수. 경기 1층에서 이 무기고 결국에는 뚫고 들어오는데 경호원실 진입해서 경호원실 진입하면서 무기고에서 들어오다가 팀킬. 그 경호원실 진입해서 두 명이 둘 다 처리되면서 엘리베이트 또한 엔체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방어 전략이 많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결국에 등장합니다. 자, 펄스의 자라나라 버리버리 성공. 일단 엘리베이터 때 엔체 2대2
자, 공격 두 번 성공, 방어 두 번 성공, 공방 밸런스는 확실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층 방어들이 다 성공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체 방어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예이거 밴드 들어왔고 펄스 기용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자신들이 2층을 방어하기 있어서는 이 조합이 가장 편하다고 볼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2층 공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블랙비어드 대신에 떼쳐 들고 오면서 블랙비어드의 그런 좀 일직선상의 화력 우위보다는 떼쳐의 유틸성이 좀 중요한 것 같다. 대신 이거는 트위치를 못 써서 그런 것도 있죠. 트위치 스카이 선수가 트위치를 골라줬으면은 블랙비어드를 골라도 무방한데 트위치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방어팀의 가젯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EMP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사무실 공략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무실 공략을 막아줄 만한 방어팀의 위치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거 두께다 지켜주고 있고요. 이거 로미! 어 근데! 아 이거 히바나도 못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카운터로켓 선수의 에임이 흔들리면서 히바나는 실패로 그리고 1층에서부터 로밍하던 버기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은 되게 리스크가 크지만 제대로 이 로밍 각도 잡으면서 들어갔던 카운터로켓 선수의 설계였는데 설계는 잘했지만 에임이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밀트 선수가 자 1대1 교환해주고요. 대처를 잡아내는 윅선수의 펄스 결국 서로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웃어주는 건 그 펄스라는 요원인데요. 자 펄스 1층에서 로밍해주고 있고 세관 검사에서 슬슬 상대방 공격팀들에 가깝게 이동해주고 있는데 애쉬가 이걸 얼마나 잡아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애쉬와 버기 지금 1층 로밍해주고 있거든요. 생활 검사에 섣불리 못 나갑니다. 대기실까지 쭉 보고 있는데 애쉬의 골스 보이죠? 이동하는 아 근데 별 가려서 안 보였어요. 아 펄스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템포 이어버리게 되는데요. 1분 이하기 때문에 공격팀은 이미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송거탄 한대 아 근데 이거 설치하게 되면은 1층에서 펄스가 막아줄 수 있고 오 빠른 진입 좋았어요. 스카이 선수 이게 헤드샷 두 번 연속으로 내고 바로 라커룸까지 진입합니다. A까지 들어왔고 데스크 쪽에 비어있는 걸 확인. 아니 이걸 애쉬의 진입에 파널 선수가 이렇게 만회해주고 저 윌크 선수 나이트로 방금 터뜨린 것 같지만 아 설치를 막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위쪽에서 밴드 뛰어 들어오는 거 위치 다 보여요. 스카이 선수가 와서 마무리 짓고 혼자 남아있는 거 펄스 스카이 선수 빠른 진입 하지만 스카이 선수 처리되는 펄스 그래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폭탄의 치장치를 펄스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2대1의 상황 히바나, 서마이트, 서포트 요원들이라고 하지만 총기는 우수하거든요.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사선 잡고 펄스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펄스 시간 별로 없죠. 자, 잉글랜드 선수의 위치 파악해 냈습니다. 프리파이어 들어갔는데 아 약간 등 뒤에 펄스 좀 맞고 여기서 어! 권초로 눕혔어요! 윌크 선수가 권초로 눕혔는데 시간 별로 없어요. 이거는 히바나 빨리 들어가죠. 아 철조망! 철조망! 아우 철조망으로 시간을 끌어봤지만 마지막 한 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베어링이 펄스를 찢어냅니다. 아니 거기서 서바이트를 권총으로 죽이는 투혼까지 보여줬었습니다만 진짜 폭탄의 치장치 한 대가 부족해서 아니 정말 폭탄의 치장치 그냥 총으로 쏘면 안 되나요? 이걸 개머리 판으로 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트! 이걸 또 3대2로 다시 한번 리드를 끌어내고요. 자, 엘리베이터 대 엔체 정말 아슬아슬하게 승부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북미 3위 저번 시즌 유럽은 고사하고 남미한테도 완벽하게 코가 납작하게 짓뭉개졌던 북미가 얼마나 이를 갈아왔는지 얼마나 그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엔체 유럽 1위 시드로 왔지만 북미 3위 시드 엘리베이트가 자신들이 준비한 국정이란 맵에서 자 3대2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시즌2이기 때문에 한국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팀은 시즌3에서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시연,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이제 요원들의 시연은 바로 내일 진행되게 됩니다. 제 트위치 피드의 페이스북 링크를 참조하시면은 이제 이틀간 진행되는 게임즈컴에서의 시즌2 파이널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국 시간에 맞추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마 오늘은 큰 거 없이 특히나 이게 이틀 안에 해야 되는 경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오퍼레이션 블러드 오키드의 시연은 내일로 다 몰아질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트위치 벅 애쉬까지 엔체가 즐겨 쓰는 이 화력전 조합으로 가고 있고요. 자, 엘리베이트 예이거 밴드 발키리 밀어서 먹고 거기 일단 1층에서부터 진입해주고 있습니다. 환기실로 가서 결국 2층 공략에 있어서 환기실에서 이제 2층 공략해주는 플레이도 괜찮고요. 특히나 버그나 애쉬 같은 경우는 스레지랑 다르게 혹은 다른 접착 포격 들고 있는 요원들이랑 다르게 벽을 천장까지 부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1층에서 2층 바닥을 노려주는 플레이도 흔히 나오고요. 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층에 있는 로밍 방어진 로머들을 먼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벅 서버실에서 술탄! 바닥 술탄! 하지만 예이거한테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이 되었고요. 바닥 술탄 조금만 더 잘 던졌으면 밴드시 많았겠지만 실패 들어갔고, 하지만 렉싱 선수 페널리 선수의 트위치에게 부상당하고 페널리 선수가 2연킬! 하지만 벅의 로밍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도 일단 부상을 시켰는데 여기서 바운시 선수가 나이트로의 처형 당하고요. 자, 파나레 선수 3연킬까지 여기서 3킬 엔딩 나오나요? 일단은 미라와 예이거, 하자면 예이거까지 칸토 라켓 선수에게 처리당하고, 자, 파나레 선수가 꽉 잡고 있는 라커룸에 미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샤트 선수 설치 들어갑니다. 아, 4킬 갚아주는 파나레 선수 4킬을 갚아주면서 3대3 동점까지 만들어줍니다. 트위치가 마무리 지어주고 있고요. 결국엔 파마스를 파나레 선수 손에 들려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셨고요. 자, 엔체 계속해서 뭐 엘리베이트가 고른 맵이지만 되게 완벽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엘리베이터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국경이 많이 나오는 맵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고른 맵에서 이렇게 좀 일방적이지 않은 팽팽한 경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고른 두 번째 맵으로 갔을 시에 똑같이 갚아주는다는 말이거든요. 엘리베이터 대 엔츠 일곱 번째 라운드 엘리베이트 이번에도 자 히바나와 서바이트가 기용해주고 있고 대신에 떼처를 기용하지 않고 블랙별을 조금 더 일선상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상대방이 2층을 골라도 되니까 떼처,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1층은 안 쓰는 거 봤으니까 이번에 또 2층을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떼처에 블랙별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럼 블랙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방탄 라이프 쉴드를 사용한 돌진의 엘리베이트 자신들의 약간 느린 돌격력을 위해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단으로 들어가주고 있는 히바나 클리머 설치해주고요. 일단 밴딧 병원실에서 뭐 미라 미라 검은 거울 방어를 받으면서 주 복도를 봐주고 있습니다. 자, 버기 드론 돌리면서 이번에도 1층에 로머들 처리해줄 생각이고 결국에는 이런 로머 대결이 되게 중요한데 샤트 선수의 리플렉스 C8 bomb located by attackers. 히바나 프리파이어 한번 주고요. 일단 A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결승 무대를 건지 양 팀 다 조금은 불안불안한 아직 손이 덜 풀린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요. 백벼드 발격 해주면서 나오지 보드를 내밀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예, 이거는 세관 검사 쪽으로. 자, 상대방의 애쉬와 벅 이 두 명의 공격수 로머를 혼자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카운터라켓트 선수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만 잡아낸다고 한다면은, 특히 벅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1층에서 2층 공략을 막아줄 수 있는 밀키 선수. 어! 칸트로키 선수가 애쉬 바로 처리해내면서, 자, 여기서 로머 한 명 처리. 방어 쪽과 공격수 로머, 공격수 로머들의 압도적인 승리. 엘리베이트 애쉬와 버기 1층에서 둘 다 사망하면서 이제 예거와 펄스가 2층에 있는 사이트 오브젝트를 공략하고 있는 공격팀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검은 걸 뒤쪽에서 막아주고 있는 밴디스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고요. 팀 하나는 이제 기록보관소 쪽에서 노림까지 당하고 있는데, 윌크 선수 뒤로 돌아다가 렉신 선수에게 처리 당하고, 자, 일단 펄스는 잡아냈습니다. 렉신 선수 이거는 좋았고요. 자, 또 칸트라키 선수 조심해야죠. 샤트 선수가 나이트로로 1킬. 아, 여기서 챕 선수가 1킬 만회해주지만 바로 방어팀에게 처리 당하면서 이번엔 또 엔츠가 앞서나고, 아,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매치 포인트 나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클래식한 엔츠의 방어 성공이었죠. 결국 엔츠 공격적 로머를 피해 없이 칸토라켓 선수가 잡아낸 게 너무 컸습니다. 칸토 선수 예거로 애쉬와 버그를 처리하고 나서 그냥 합류해주는 타이밍에 5대3 이거 렉신 선수가 정말 순간에 개인기 발휘해주면서 올라오던 로머 중에서 이제 펄스는 잡아내줬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여러가지 사선에서 포위 당하고 있다는 점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엘리베이터와 엔체 매치 포인트로 8번째 방 이러면은 엘리베이트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냉정하게 전력 분석을 해보면은, 아, 그래, 엔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트가 시작도 정말 화려했었고 충분히 뭐랄까 엔체를 잡아야 되나, 특히나 이 파이널 결승에 올라온 오프라인 결승에 올라온 8개 팀 모두가 누구 한 명도 뛰어나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8개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트 시작도 좋았고, 드디어 엔체를 잡아내고, 아, 1라운드 샤트 선수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스카이 선수 예이거가 1층에서 잡힌 거 보면은 아무래도 저격 각도가 나온 것 같거나 아니면 붙여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예이거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잡혀버리고 엘리베이트 5대4로 라운드 시작합니다. 레드 일단 이번에도 위쪽에 캐슬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막혀 있다고 해도 뚫어낼 수 있죠. See you on the other side. 레베이트 일단은. 그래서 챗 선수가 바운스 선수를 이제 원격적 폭탄으로, 이건 위쪽에서 캐슬의 바리케이드를 근접으로 치고 있으면은 그 공격도 하고 있는 캐슬 바리케이드에다가 그냥 너무 뻔뻔하게 나이트로 붙여서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고요. 자, 일단은 1층에 히바나 지금 엑스칼로스는 전부 다 활용을 하면서 칸토라 캡틴 선수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버실까지 들어왔고 화장실 보고 있는데, 자, 인글랜 선수 약간 체력에 손실이 있었고, 아니 미라 섬광탄으로 나를 막을 수 없다. 자, 밀크 선수가 그래서 샤스 선수 잡아주면서 수적인 우위는 맞춰주고 있고요. 자, 샤스테 선수가 이렇게 더 추가해주면서 3대2 만들어주고 있고요. 가스탄 활용됩니다. 자, 시간이 1분. 아, 근데 밴드 혼자 남아있고요. 자, 해체 장치가 설치가 되었는데, 렉신 선수 클러치, 팀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클러치를 해주는 캡틴 렉신 선수
어? 방금 봤는데 체력 반피 정도 빠지고 자 슬래지 들어 이탈했고요. 3대1의 상황! 하지만 윌크 선수 포지션 잘 이탈해주면서 엘리베이터가 5대3으로 경기 가져갑니다. 아 여기서 약간 아쉬운 그림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미끄러집니다. 일단 자신들 고른 국경에서 첫 번째 라운드 내주면 첫 번째 맵 내주면서 일단 1대0으로 앞서가는 엔체. 한 가지 뭐 지적하고 넘어갈 점이라고 한다면은 북미 쪽에서 그 유럽도 많이 추세가 떨어지긴 했지만 즐겼었던 스모크의 시간 끌기가 국경에서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탄으로 시간을 벌 것도 없이 애쉬와 트위치를 아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 아 이거 좀 아쉬운 그림 나왔고요. 일단은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다음 맵 준비되는 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였습니다.